We would know the same thing. We're both compasses. And the people don't know. Worries on our heads. 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오늘은 프로 피부 민감러들을 위한 데일리 루틴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서 화장 후에 이제 마스크를 조금만 쓰고 나면 다음날 바로 뾰루지가 일어난다든지 그게 잘 없어지거나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요한 날이나 외출할 일 있으면 특히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바로 뾰루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사람 없는 곳에 가면 바로바로 이렇게 환기해주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극민감성 피부 때문에 제가 요즘에 집에서 관리하는 그런 피부 루틴을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저같이 프로 피부 민감러들 이렇게 다들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피부에 트러블이 잘 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나서 그쪽 부분이 조금 약간 습해져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런 데에 되게 트러블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제 영상들을 보시면 제가 트러블이 항상 없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고 나니까 아, 그동안 예민했던 사람들 진짜 좀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이번에 바꾼 피부 루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기존에 사용했던 제품들보다 최대한 간소하게 사용하는 거에 주된 초점을 맞췄고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 포인트로 생각하는 거는 진정 그리고 예민한 걸 최대한 없애줄 수 있는 덜 자극적이고 민감성 피부한테 딱 어울리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거 위주로 맞췄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사용하는 제품인 이제 앰플 앤 센텔 카밍샷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패드랑 이렇게 앰플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병풀을 저온에서 추출해서 진정력이 뛰어나고 병풀 줄기세포 배양액을 고농축 함유했기 때문에 특히 저같이 민감성 피부나 또 예민한 피부 홍조나 이제 트러블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주변에 제 주변에 진짜 특히나 피부 예민한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 전부 다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 다양한 제품들 다 써봤다고 하는데 대체 이게 진짜 좋은 건지 좋다고 해서 썼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잘 모르겠다고 해서 진짜 좋은 제품이 어떤 거냐고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진짜 리뷰하면서도 많이 써보고 실제로도 제품을 정말 많이 써봤는데 피부 속 건조도 없고 약간 울긋불긋한 피부 해결되는 게 진짜 한순간이더라고요. 이런 제품들을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제가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이제 피부 루틴인 토너 패드하고 앰플 꿀조합을 한번 주목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너 패드 같은 경우에는 열고 나면 이렇게 모양이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살짝 찌그러진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을 눈 밑에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눈 가까이부터 붙일 수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진정되는 부위가 조금 더 넓고 보시면 이렇게 여기에 집게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패드 같은 경우에는 집게 없는 경우가 많아서 손으로 이렇게 일일이 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게가 있으니까 훨씬 더 위생적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앰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충 사용을 해봤는데 제형이 어떤 느낌이냐면 땅이 묽으면서 엄청 묽지 않은 그런 제형이에요. 뭔가 불투명한 제형인 줄 알았는데 약간 투명한 제형이고 향도 되게 무향에 가까운 거의 그런 향이 나고 이제 진정에 아무래도 좀 포커스를 맞춘 제품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과한 느낌이 없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피부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영상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집에 오자마자 바로 마스크부터 벗고 이제 세안을 할 건데요. 세안 후에 이런 식으로 패드를 붙여줘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붙여주면 되고 이게 약간 수분 감이 있으면 떨어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집에 와서 하는 일이 바로 마스크 바로 벗고 세안하기. 그리고 세안 후에는 닦아쓰는 토너 패드 붙이는 거 하고 이제 이거를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있으면 그게 진정 패드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활용을 하면서 이 패드를 사용을 하고, 그 패드 라인에 따라서 눈 밑에 이렇게 밀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서부터 사용을 하면은 약간 붉은팩처럼 사용할 때 수분감도 훨씬 더 좋고, 그리고 토너 패드 자체가 3중 레이어 소재라서 이 광풀 성분이 완전히 흡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그 가운데 펄프가 있거든요. 그게 약간 물탱크 역할을 해가지고 이제 훨씬 더 기존에 다른 이제 패드보다 훨씬 더 촉촉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패드를 다 사용하고 나면 앰플을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특히 프로 민감러들은 진짜 앰플 하나 쓸 때도 엄청 따지잖아요. 근데 그런 많은 프로 민감러들이 인정한 인정 앰플로 이미 유명한 제품이라서 사실 제가 아까 꺼냈을 때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혹시 파우더룸 아시죠?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파우더룸 진짜 많이 썼었거든요. 특히 화장품에 관심 있는 코덕들은 다 아는 그 파우더룸, 거기서 백인이 인정한 그런 진정템이라고 해요. 1000개 이상의 공식 리뷰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저도 사실 그걸 보고 예전에 써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어느 순간 리뷰까지 쓰게 됐는데, 아무튼 저처럼 평소에 정말 예민했던 분들이나 이제 기존에 바르던 제품들보다 정말 진정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가오는 봄맞이 다이어트처럼 이렇게 화장품 다이어트 하면서 진정시켜서 최대한 트러블 없는 뽀송뽀송한 피부가 돼보는 건 어떠실까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